아직 여정 중에 물샘으로 갈 일은 없겠죠. 거기에 오래된 도서관이 있다는 소문에 관심이 가세요. 직접 가서 알아볼까요? 그러면 거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기술을 겸하시겠어요? 으야 으야 새로운 빛의 정령 발견. 오예. 근데 위습을 내가 직접 부릴 순 없나봐. 근데 내가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뭐지? 야, 너 콧물 흐른다. 닦아줘. 그리고 왜 입을 움직이고 있는데. 아, 미안하다. 내가 확인키를 눌러야 이게 넘어가는구나. 혼자 떠들게 했네, 내가. 아! 잠시만! 아니! 와, 진짜! 야, 아니 여기가 오염된 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는데 장난하나. 이 뒤가 더럽다 했지. 여기가 더러운 줄은 몰랐지. 물이 탁해져서 물고기도 못 잡아 헤엄도 못 쳐. 물 나빠. 물 슬퍼. 물레방아가 움직이지 않아. 물도 가만히 있어. 좋아, 내가 그걸 찾아주지. 오이야. 오, 야, 나 확실히 빛이 지금 나고 있네. 지금 위습이랑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빛이 나고 있죠? 이렇게 주위에 사물에 가까이 가니까 빛이 반사가 되네요. 여기 아직 못 가요. 정화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 아니라고? 이걸 알고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혼수하지 말고, 채팅 치지 말고. 채팅은 쳐도 되는데, 이게요, 참 어려워요, 그게. 혼수와 스포의 경계선이 참 모호하거든? 그리고 막 가르쳐주고 싶잖아, 내가 헤매고 있으면. 나도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 레버 당겨주네. 최대한 채팅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나 플레이 하신 분이라면. 쓱. 오케이, 가자. 너는 모키가 아니구나. 확실해. 귀가 너무 팔랑거리잖아. 난 관찰력이 좋거든. 그래서 이 지도도 찾았지. 지도 제작자 루코한테 줄까도 했는데 그 녀석은 지도가 많아. 방랑하는 자에게 줘야겠어. 그 친구가 예전엔 지도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좋아할까? 네가 전해주지 않을래? 물샘터에 있는 걸 봤거든. 그림. 새로운 퀘스트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점선 하나와 X자가 보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새로운 보조 퀘스트. 그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밝혀내십시오. 모키 중 하나가 깃털이 달린 자에게 주라면서 지도를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야. 아니. 아, 씨. 부셔, 부셔. 버렉 광석. 계속 모으고는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뭔지 모르겠네. 아, 쟤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원래? 야, 아니, 아! 너무 억울해서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세이브 안 돼? 어이, 누가 내 벽 부쉈어?
가까이서 좀 보자. 웬 말 파이트가 있냐? 이 흙은 뭐죠? 물샘터. 조종과제를 달성함. 즐거운 우리 집. 뭐지? 사부! 그 위쪽에서 뭐해요? 나는 잘 왔어요. 물샘터에 드디어 왔군요, 정경씨. 아직 여정 중에 물샘으로 갈 일은 없겠죠. 거기에 오래된 도서관이 있다는 소문에 관심이 가세요. 직접 가서 알아볼까요? 그러면 거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기술을 겸하시겠어요? 돈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 정경 친구. 여긴 어디야? 못 가, 못 가. 위로 못 올라가. 오. 모키야? 모키가 물샘터 계속 오고 있어. 그래서 그놈한테 물샘터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했어. 우리가 직접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작아. 그리고 우리는 노는 게 좋아. 우주라고 퀘스트 주는 거 아니었어? 와! 완전 커 보여! 멈춰라, 이 위대한 파수꾼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한다. 그 파수꾼이 바로 나다. 사냥꾼 칼날 소리가 오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모키를 먹으려 하니까. 우리 늪쪽의 수프도 정말 맛있거든. 넌 통과해도 좋다, 정령. 땡큐. 그래서 여기 어디냐고요. 아, 여기 가도 되는 거야?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령 친구는 운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수프 줄이 아주 길거든요. 어떤 날은 줄이 그로마테까지 닿는다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수프가 맛있어요. 대단히 따뜻하고 대단히 부드럽답니다. 베랄? 이름이 참 독특한 친구네요. 베랄. 아, 당신이 오리군요. 잘 오셨어요. 이런 영광이 내 부엌에 정령이 오다니. 이런 부엌이 추워서 죄송해요. 자, 우리 옆에 따뜻한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유, 난 죽이라면 익숙해요. 썩은 병 때문에 마우에이 영도에 있던 집이 오래전에 얼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꽁꽁 얼은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답니다. 물론 얼음을 깰 수 있다는 말이죠. 찾아오시는 모든 분에게 온기와 배부름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암울한데 이런 일이라도 해야죠. 들어가자. 아! 수프 데미지 엄청나. 알아. 여기 길이 아닌 거야? 굉장히 길같이 생겼는데. 정말 길이 아니네. 그래서 수프 언제 줘요? 못 먹는 건가? 뭐야 여긴.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녀석이 나타났어. 갑자기 얼음 맵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절대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 뭐 임마. 우와! 잠깐만 너무. 이거 물, 물이 얼었네? 여긴 절대 진짜 지금 오는 곳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연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와봤으니까 좀 공정 좀 하자.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됐어. 다 왔어. 아, 여긴 쿠로의 깃털이 있어야 갈 수 있구나. 그래야 이제 상승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일 다 봤고요. 그래서 스푼은 언제 주시냐고요. 기껏 올라왔더니 제기를. 쿠 데려오면 주신답니다. 아, 그랬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못 봤네. 눈치가 없었네. 아, 뇌피셜. 저 위쪽에 먹을 수 있는 게 있네요? 어디 보자. 이거 내가 방금 먹은 데 아니야? 여기가 어디지? 어? 먹었는데 왜 표시가 사라지질 않죠? 원래 먹으면 표시 사라지지 않나? 또 있나? 반대편에 있다고? 아하. 뭐야! 오, 숨겨져 있는 걸 먹었네? 핫! 다 왔다. 후! 얍! 부서진 우물이다. 저장이 안 돼요. 저 말파이트 같이 생긴 애랑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조금만 더 주변을 둘러봅시다. 아, 여기가 어디야. 으악, 으악! 아! 너무 아파. 그금 이렇게 좋은데 물이 썩어 있다니. 아이, 여기선 만나다니 반갑네. 그 수염 녀석들 여기 계산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정착할 생각은 아니지만 오래 끊으면 여기 물 샘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계획이란 소식 들었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아악! 그럼? 저번이 진짜일 거라고는 감에 말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이외에 다시 한번 정령이 살게 됐어. 힘도 안 들이고 무서웠네. 내 건축 실력이 예전같지 않은 모양이야. 어쨌든 나는 이곳을 썩은 병으로부터 비할 장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 물잼도 전체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광석이 없으면 물잼도에게 실망만 안겨주게 될 거야. 우리 동족이 광산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내가 필요한 자재가 버려졌거든. 제대로 된 자재가 없으면 피난처를 위한 내 꿈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고 말 거야. 5월에 광석이 있으면 물잼들 피난처로 만들 수 있어. 옷! 하나! 정령의 우물고치기! 다섯 개! 가시밭길! 저 가시 덩굴들이 온통 뻗어있어서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덩굴을 다 치우고 물샘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 고월에게 손길! 모키들 말이 맞아. 집을 짓는 걸로 끝난 게 아니지. 마감하고 장식을 해야 비로소 끝이 나는 거니까. 고월의 광물은 여기 꾸미는 데만 필요한 걸까요?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고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 나도 다시금 진정한 고어렉이 될 거야. 진정한 고어렉들은 몇 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바깥에서 나처럼 생긴 누군가를 보면 조심해. 우리들이 전부 부패해서 탈출한 게 아니니까. 아, 나 방금 잡은 애가 고어렉이구나. 오염된 고어렉. 내 유튜브 올라갈 겁니다. 우리 고역이 모래에 잠겨지기 전에 정령들은 고월의 광석에서 잠재력을 발견했어. 하지만 우리가 지어준 걸 써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지.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네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존댓말했다 반말했다 난리세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생각 있어? 선생 고마워. 숫. 에이를 열고 길게 눌러 깨어난 정령의 우물로 공간 이동. 아, 다른 우물로 공간 이동이 되는구나. 다른 곳도 좀 가볼까? 여기? 아, 시공의 폭풍 속으로. 와우.
어째인걸? 이거 어? 전투 성소를 시작하세요. 덤벼 덤벼. 아니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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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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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판스 해고 엔드 회고 와, 젠 점프 몹 중에서 가장 최고급 몹이겠네요. 오케이, 원투 슬롯 하나를 추가로 더 발사속도 20% 증, 25% 증가. 세 개의 단거리 화살로 나뉘어지면 각자 50%의 피해를 입힙니다. 생명구슬 하나 추가. 맷집을 끼죠. 지금 피통은 하나를 늘린다고 딱히 의미가 없어요. 피통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하나 늘어나는 것도 되게 컸는데 이걸로 하고. 화살 잘 안 쓰잖아 솔직히. 어? 이 정도면은 아까 포기했던 그 전당 같은 데도 한번 가볼까? 뭐 계속 나오는 곳?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어디였죠? 되게 끝부분이었는데 여기였나? 일단 못 본 곳을 가보자고요. 그러게요. 여길 안 가봤네. 뭐지? 하이야! 하이야! 어! 야! 이거 망치로 부술 수 있어! 대락스건! 왓? 왓? 이 밑에 뭐야? 와, 오래 광소. 뭐야 이거? 어? 길이 더 있네?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고. 짜잔 양배추 벌써 피통 7개 아주 좋구요 4대기 동쪽 근처에 하나가 있을거야 What?
어서 이씨. 여기에 송곳니가 하나 떨어져 있겠군요. 야, 미안한데 저기 너무 수상해 보이지 않냐? 여기? 아무것도 아닌가? 오, 역시나. 호런영 배추. 이게 송곳니야? 기누른 송곳니. 아주 좋았어요. 돌아가도록 합시다. 알았다고. 핫! 아이씨! 쏨!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군요. 와, 진짜 기노름 송곳니야. 이건 너 가져. 나는 용감하지, 용감하기도 하지만 너그럽기도 하거든. 오, 광서. 퀘스트를 통해서 광서를 주는군요. 내가 우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 내가 여기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 내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그냥 달리는 게 더 빠른 것 같거든? 그리고 이건 뭐야? 가자, 일단. 오셨군. 아, 여기도 다 물 때문에 못 가는 거네. 어이요? 여기는 갈 수 있네. 아니, 3단 점프가 돼서 그냥 갈 수 있지롱. 숫, 삿, 슛. 슛. 아니! 정말 열심히 왔는데 무리. 옌병 몹이 리젠 돼있네요? 어머 친구야, 너 너무 반갑다. 일로 와봐. 레버 짜잔.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에 야, 이건 진짜 먹기 어렵게 해놨다. 짜잔! 야, 우리 양배추 부자 됐다. 어느새. 그죠? 잘 치고 가봅시다. 물은 깨끗하네. 그래, 너! 너 일로 와! 야! 아우, 개빡치는. 그래, 여기. 왔다, 내가. 어? 초반에 그 개고생하면서 깨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그 장소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임마! 뭐! 잠시만요. 아야, 내려와, 내려와. 나와 이 자식아! 뭐? 아, 뭐? 왜 그렇게 웃는 건데? 왜? 내가 우습게 생겼어?
야! 얘네는 공속 빠른 걸로 해야겠다. 아, 확실히 얘네 공격하는 거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변칙적으로 움직인다니까? 이거 봐! 에? 어우, 피해먹고 많아. 오케이, 됐어. 나와. 와, 자폭했어. 자폭했는데 쟤는 데미지 안 입네? 개사기잖아. 아, 그치. 이제 저 문이 열리는군요. 아주 흥미롭군요. 어, 으악! 저 위로 못 올라가는 건가? 물에 뭔가 떨구면 뭔 일 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 열렸고. 생명 돌리기. 원기가 떨어졌을 때 생명을 소모해서 마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잖아. 마나가 없으면은 야, 마나 없는 대로 살아 제발. 진짜 마나가 필요한 것은 이게 스테이지에서 계속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전투할 때 왜 스킬을 써요? 평타가 있는데. 생명력이 짱이거든? 아니 개색 아야 잠시만요. 아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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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죽고 싶어? 아, 근데 얘 죽이면 안 돼요. 나중에 올라와야 돼. 저건 뭐야? 아이, 또 와선 안 된 곳, 안 될 곳을 와버린 것 같은데? 어, 얘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날 막 물려고 그러네. 어, 징그러워. 완전 쌉극형. 넌 누구야? 아, 얘 토크야? 이 돌들을 해석했다고? 내가 보기엔 그저 돌무더기처럼 보이겠지만 나한테 보이는 건 열쇠야.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지? 노래 음표거든. 이 노래로 한방 굴러가는 문을 열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 속으로 한방굴에 있는 유물을 찾아보세요. 오! 오! 그렇군요. 이거에서 노래가 나오네. 하... 음표... 노래를 알아야 여길 지나갈 수 있는 거군. 이석에나 누시 돌음표를 읽... 뒤에 있는 거를 읽어야 돼? 긴, 짧, 중, 중, 긴, 짧, 긴이네.
긴, 짝, 중, 중. 어떻게 올라가 다시? 긴, 짝, 긴. 됐어? 오, 이게 맞았어? 대박! 찍었는데? 한번 끌어가는 길 드디어 열어서 아주 잘 해냈어. 오야. 오야 무서워. 뭐야 너? 한밤골. 하, 또 새로운 맵에 와 버렸네. 왔다 갔다 하다가 큰일 났네. 다 보지도 못했는데. 와, 우물이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으으장. 아니, 지금 스토리 진행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 데를 가냐고요. 일단 왔으니까 둘러가야지. 아야, 이제 기본적으로 범위가 나오네. 제 위쪽에 지금 지도팔거든? 근데 차원문이 있네? 쟤 어떻게 올라가? 아, 2단 점프하면서 이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네? 오호! 오호! 다시? 호우! 좋아, 일단 지도부터 사자. 나누시.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여행자 친구.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 원래 다니기가 이렇게나 힘든데요? 터널 방향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겨난 터널일까요? 특이한 뿌리? 썩은 병? 뭐 지도 제작하기가 재밌는 곳이긴 하네요. 250 정령비. 그스그스. 자, 밝혀봅시다. 그렇군요. 가자. 아유, 진짜 할 거 끊임없이 나오네. 뭔가 약간 궁금한데,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 거야? 어? 여기가, 그럼 여기다. 아하, 오케이. 싸대기, 싸대기, 잘 가. 아, 이걸 맞네. 와, 네 개나 필요해? 아하하하, fuck you. 날강도 자식. 저기에 뭔가가 있어요. 저게 뭘까요? 난 저것을 꼭 먹고 말 것이오. 꺼져! 터널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나와 있다고? 오, 화이팅. I got it. 사대기.
아니 한번 타봐야 나오네 길이. 아니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당기고 그러면 오 대박 사건. 에 어디까지 올라가? 전부 짠 두 개째. 아주 좋아. 설마 시간제야? 설마 시간제야!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아니 핫! 됐어. 뿜! 어 뭐야! 야! 아니 저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진짜. 완전 개극혐이야. 한번 싸워볼까? 죽었어? 뭐 한 대 맞고 죽네. 되게 물범이군. 위로 올라가 봅시다. 먹었다. 원래? 어? 새로운 능력. 게 아니라 먹었던 곳이고 길이 이어졌네요, 이제. 뭐해? 슛. 나이스. 자, 열쇠 4개를 먹었습니다. 죽었으면 진짜 이거 게임 부셨다. 억울해서. 자, 이제 저기로 가볼까요? 저 물음표가 너무너무 궁금하게 생겼군요. 박물도 먹어야 되겠는데? 여기가 아닌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아, 일단 점프대를 이용해서. 아야! 촛! 찬! 됐어. 솝! 좋아. 짜잔! 근접 쳐내기! 새로운 종류가 근접 공격이 발사체를 쳐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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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집 버려.
꺼져. 한번 이거 쳐볼까? 오, 마마마야! 아니 뭐해? 야, 쳐봐. 아이, 원하는 방향대로 칠 순 없네. 쳐내는 것도 은근 어려워. 타겟팅이 안 돼요, 까비. 이렇게 자꾸 멈추냐? 이렇게 소리 봐. 자, 열리고. 저게 뭘까? 너무, 너무 신기하게 생긴 아이템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먹었다. 신기한 석판. 새로운 퀘스트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표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굴 속으로 퀘스트 갱신. 토크에게 돌아가세요. 아, 이게 토크가 원하는 바로 그 아이템인가요? 헬로. 아, 돌아왔네. 그거 혹시 석판이야? 그래, 그렇군. 도로교를 읽는 안내서야. 전에 그런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 약간 아니야, 이건 거꾸로 쓰여있어. 이것도 소용없네. 치. 대형 정령의 빛 용기. 뭐야? 별거 없었어?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연대요? 저기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나중에 막 불 질러야 되나? 어, 불 뿜어요, 얘? 어, 일단 여긴 볼 일이 다 끝났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어디 가야 되냐? 모르겠다. 일단 가봅시다. 뭐가 됐든 가야 할 듯. 아, 물레방아를 켜야 여기를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네. 이놈의 기억류. 자, 가자. 새로운 장소로... 넌 뭐야? 괴물샘터를 찾아서 멀리 왔어. 모키에게는 천국같은 곳이야. 내 가족은 이곳을 좋아할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집이 없어. 9월에 그러면 집 짓는 방법을 알 거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야 이건? 어? 우리 손님도 오셨네. 언제나 밝아온 얼굴이. 손님 이름이 덮어지고 있어요. 한번 다니면서 여러 이름을 듣긴 하지만 말이에요. 항상 내 조각을 사무치는 치는 이들의 이름이지만 사실 다 똑같게 들리긴 해요, 역시. 하지만 내 조각이 손님 주변에 더 밝게 빛나네요. 손님 이름이 특히 기억할 만한 이름인가봐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해야 해요, 역시. 오, 또 세일한다. 아닌가? 원래 가격인가? 원기구슬을 한 개 추가로 얻습니다. 정령의 빛 알갱이? 그게 뭐야? 아!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근데 이거 장착을 해야 되잖아. 장착을 파밍용으로 쓰면 좋긴 하겠다. 일단 하나 사볼까.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친구야, 말이 너무 많다. 아,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근접 쳐내기와 3단 점프 무모함 끈끈이 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업그레이드. 일단 자석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주 멀리는 알갱이 우리를 향해 날라옵니다. 좋아. 피해와 받는 피해 25% 증가. 좋아. 한 모키가 가족이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롬과 얘기 도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롬이 누군데요? 제구나. 아! 아! 죽었다. 그롬.
거주지 수리. 우리 아가서 고쳐놓으면 모키들이 물샘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자. 좋아, 집을 만들어주자. 와, 망치로 툭툭 치니까 그냥 만들어지네. 야, 저 망치 얼마냐? 나도 줘. 조만간 조리 필요 없을 거야. 고어력이 만들었으니까. 진짜 고마워. 오!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좋은 오두막을 지어줬어. 멋진 오두막은 멋진 집이 되지. 동쪽으로 가게 되면 내 가족들에게 새로운 집을 찾았다고 전해주지 않을래? 가족들은 말없는 숲, 첫 번째 오두막 입구 옆에 살고 있어. 도와 좀 보내보 하겠어. 그리고 바다에 이 열쇠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 숲, 이제 숲은 안전하지 않아. 더 이상은. 열쇠. 오두막 열쇠. 새로운 퀘스트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이 작은 나무 열쇠로 말없는 숲 근처에 오두막을 열 수 있습니다. 가족 상봉. 그렇군요. 가자 가자. 아이고 미안. 때릴 뻔했네. 빨리 말해. 아, 안녕? 물샘터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늪에서 왔어. 정말 예쁘네. 하지만 여기 빛이 정말 밝아. 어두운 늪과는 다르지. 그래서 그늘에 숨어있어. 저 이상한 모자 같은 모자가 나도 있었다면. 모자 같은 모자. 하지만 난 모자가 없지. 쓸데없는 말이네. 어... 망치. 어? 오. 고래 광성! 어어어어어어! 얘 누구야? 모타이. 믿을 수가 없군. 이 위내에서 진짜 정령과 이야기를 하게 되니.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작네. 하지만 아주 맑아. 인적으로 튀지 않는 게 더 좋지만 이곳이 그다지 안전하진 않군데. 내게 다행인 얘기지만 난 네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네가 괜찮은 애인지 보려고 말이야. 내 기록을 보고 싶니? 헐, 대박. 다 기록하고 있었어? 완료 25%였네요. 총 사망 37번. 적에 의해 사망은 7번. 환경에 의해서 30번 죽었네요. 또 보자구. 저걸 어떻게 기록을 한 거지? 정말 대단하군. 자. 아, 여기 들어가라고? 오! 오! 위로 어떻게 올라가?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 아,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아직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저게? 저 나중에 막 밧줄 같은 걸로 바뀌나? 아, 진짜 알 수가 없네. 용도를 모르겠어. 넌 꺼지고. 원래? 왜 한 방에 안 죽냐, 너? 아이고, 징그러거라. 진짜 미안한데 다시 살아 돌아와주면 안될까? 아니다, 필요없다. 어이구! 아야!
보석 땡큐. 이게 안 닿는데. 루마 큰 못. 근데 오염됐네요. 뭐 들어가 임마. 어디 씨. 슬쩍 쳐다보고 있어. 와. 이게 뭐지? 위습이 나왔네. 여기도 기억나. 루마 큰 못의 물이 여기로 흘러 늪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아니면 한 때는 흘렀지. 썩은 병이 돌기 전엔 말이야. 물레방아가 멈추기 전 이야기지만. 와우, 이게 물레방아야?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엄청 큰데? 물샘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 우리 저번에 3대 원소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던 맵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개머네. 그죠? 이건 뭐야? 소문 트윌레드 발에 따르면 물샘 근처에 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먼저 가봐야 되겠는데? 뽑아줘. 훗! 지금 못 가네. 이거 파란색 꽃이 펴야 돼, 내가 봤을 때. 지금 절대 못 가고요. 물레방아 가동시키고 나중에 하나씩 다 둘러봅시다. 일단 가죠. 뭐야, 사부 여기 왜 있어요? 저기 그 오래된 도서관을 찾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가 물 생각하는 듯이 돌아가겠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분 때문에 우리 눈물이 막 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아요. 좀 제 열리지가 않잖아요. 뭐야 뭔데 나 뭔데 데미지 뭐? 어? 대박. 아 끼어있는 걸. 오케이. 저는 그냥 보여서 쳤을 뿐인데 돌아가고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반대. 알려주세요. 잠시만, 여기 뭐가 있는데? 뭘까? 일단 회복하고 가자. 미안해. 자,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못 갈 것 같은데? 그죠?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는데 지금 물이 오염돼서 못 가요. 물 정화하고 아까 내가 왔던데 아니야? 맞네.
아니야 쟤. 어휴. 흔들리는 거 보소. 여긴 또 어디야? 맵이 왜 계속 나와? 좀 여기 막다른 길이고 저기 건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왜 자꾸 뭐가 나오냐고. 저걸 먹으려면 일단 레버가 필요한데 그 레버가 어디 있냐는 말이지. 여기 있군요. 네, 지금 생방이에요. 어서가요. 마가스 생명수화. 저기 생명알갱이를 더 많이 떨어뜨립니다. 슬롯이 넘쳐 흐른다면 모를까. 지금은 딱히 나에게 필요는 없는 물건이군. 들어갑시다. 비록 아주 멀리 있었지만 왜 말을 하나 말아요? 아, 불편해. 이 게임 진짜 불편한 게임이네. 엄마 배 타고 간다. 귀여워. 구몬이랑 같이. 그럼에도 가족은 다시 모였어.